이상했던 점 중에 하나가 당시 경찰 조사를 했던 사람이 마포경찰서장 이거락이었는데 이거락 성이 이씨고 끝에 자가 락자 돌림인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후락. 예, 이후락의 동생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인숙이 아들이 누가 아버지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뜨거웠고요. 그 이후에도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대정부 질의장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님, 총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 세간에 이런 노래가 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의 미스터 정이라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가 요새 들린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기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미스터 정이라고 하면 바로 정일권 당시 국무총리를 얘기하죠.